오늘의 귀하신 몸. 설마 이분은 아니신 거죠? 아하, 주인공이 오셨네요. 제가 자주 하는 자세 혹은 동작이라 하면, 네? 그게 뭐예요? 목과 어깨의 통증을 달래고 있는 자세입니다. 과연 무슨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아하, 갈고리 안마기를 걸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아, 팀장님이 회사에 출근하셨군요. 하루 8시간 이상 책상에서 모니터를 보며 일하는 충한님. 어우, 우두둑, 어휴, 목이 많이 아파 보인다. 아, 목 아파. 저 심정 다들 아시죠? 휴대용 갈고리를 사용하시네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너무 목이 불편하고 아파가지고요. 저는 아픈 목과 어깨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회사원 이충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힘겹게 살아가는 40대 남자와 살고 있는 아내 이지혜입니다. 손에 들고 계신 것도, 네, 저희 오늘 하루 종일 봤던 건데. 네, 제 애착 인형입니다. 거기에 그 방석. 아니, 남의 방석은 왜요? 이거 원래 방석인데 지금 허리가 안 들어. 직장인들의 애환입니다. 차라리 그거 써보실래요? 제가 근데. 그게 뭔데? 뭐? 적었어. 척추에 좋다는 방석이나 등받이, 보조의자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죠. 바꿔도 쓰고 돌려도 써보지만 별 효과는 없습니다. 아, 뒤에 하니까 목이 다 아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보다 보면 목이 앞으로 나가잖아요. 흔히 말하는 거북목. 이 자세를 몇십 년 동안 계속 살아오다가 한 세 달 전쯤부터 통증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충환님이 귀하신 몸에 문을 두드린 것은 요즘 들어 증상이 심상치 않아져서입니다. 지금 제가 이 손가락 부분이 좀 이쪽의 느낌과 이쪽의 느낌이 좀 달라요. 네. 잘 때 누우면 이제 이 팔, 어깨, 이쪽부터 이렇게 좀 저림 증상이 있어가지고 바로 잠들지 못하거든요. 일에 집중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앞으로 나가는 목. 충환님은 전형적인 거북목입니다. 아, 저 같은데요. 거북목은 어깨선보다 머리가 앞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머리가 앞쪽으로 갈수록 고개를 많이 숙일수록 큰 하중이 발생하는데요. 무거운 하중을 버티다 보면 목뼈는 금방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요. 결국은 목뼈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 디스크나 협착이 발생하고 결국은 그게 심해지면서 마비까지 진행되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의 입구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 밤 충환님은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잠자리도 침대가 아닌 방바닥입니다. 침대가 아무래도 몸이 좀 꺼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목이 더 불편한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는 요 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 거기 바닥이요? 네. 멀쩡한 침대도요? 네. 아휴, 오죽하면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실까요? 딱 사이즈가 맞아요. 계속 그렇게 주무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빨리 나으면 다시 올라갈 날이 있겠죠. 며칠 후 충환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목 통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 전신 3D 엑스레이와 3D 자세 분석기로 검사를 했는데요. 손저림 증상을 호소한 충환님에게는 MRI 검사가 추가됐습니다. 아, 결과가 궁금한데요. 네, 앉으세요. 네. 일단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었어요. 목 엑스레이인데요. 어떻게 보이세요?
일자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자예요. 근데 좀 아래쪽은 그래도 커브가 살아있는데 네. 아래쪽을 가리고 보면은 일자 목을 네. 가지고 계세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몸이 경직이 된 부분하고 좀 경직이 덜 된 유연한 부분이 있으면 그 경계가 되는 부분에 충격이 굉장히 심하게 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디스크 같은 게 발생을 하기 쉬운 장소가 거기가 돼요. 아하. 아니나 다를까 요 부위에 디스크가 조금 이제 튀어나온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아이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아닐까. 이제 디스크로 들어가는 시작이 아닌가. 설마 했는데 역시나 디스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디스크란 뭘까요? 목뼈, 즉 경추는 총 7개의 분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목뼈 사이에는 추간판, 즉 디스크가 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목을 숙이는 자세를 반복하면 디스크 속 섬유륜에 상처가 발생하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섬유륜이 변형되면서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추간판 탈출증, 목 디스크입니다. 이때 밀려나온 디스크가 신경근을 누르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말초 신경을 타고 어깨 죽지와 팔, 손가락까지 그 통증이 전달됩니다. 디스크가 그 자꾸 튀어나가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신경을 누르는 부위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 척수병증이라 그래서 큰 신경 자체가 마비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걷지도 못하고 목 아래를 거의 못 쓰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한 모습이 우리 충한 씨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충격적입니다. 충한님 역시 집에 오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기 힘듭니다. 좀 그 골프 유튜브를 좀 열심히 보고 있긴 합니다. 7, 8시간은 보는 것 같아요. 7, 8시간이요? 그만큼 보시잖아요. 선수예요? 하긴 요즘엔 당연한 모습이죠. 병원에서도 틈만 나면 스마트폰에 빠져들곤 했는데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볼 때 몇 도 정도 구부리는지 아세요? 30도에서 40도 정도 구부리는 게 평균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도 정도를 고개를 숙였다라고 생각하면 숙이는 시간만큼 약 15kg의 추가적인 무게가 들어가는 겁니다. 목이 앞으로 1cm 숙여질 때마다 목뼈가 견뎌야 하는 하중은 2에서 3kg씩 증가하는데요. 45도면 약 22kg, 60도면 약 27kg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30도로 머리를 숙여서 보고 있다. 목이 망가지는 시기는 점점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귀하신 목을 구하기 위해 두 명의 전문가가 만났습니다. 척추 명의 박중현 교수. 거북목에서 일자목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 순간이 이분들을 블랙홀로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대한민국 1호 자세 전문가 송영민 소장. 첫 번째는 환경. 나를 둘러싼 환경들, 스마트폰이든 모니터든 이런 것들을 내가 중심이 되는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습관. 바른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체하는 것. 평소에 나쁜 스트레칭을 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목이 불편할 때마다 각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선우 학생 어떻게 했어요? 아, 우두둑 소리. 예, 약간 이런 거. 네, 저도 계속 막 뻐근하면 목을 우두둑 꺾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위험합니다. 목 입장에서는 불안정성이 더 커져요. 목뼈는 경동맥과 척추동맥 같은 중요한 동맥과 척추신경이 지나다닙니다. 목뼈는 다른 척추뼈보다 움직임이 크고 유연한데요. 목을 자꾸 꺾거나 돌리면 이런 신경과 혈관이 손상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안전한 마사지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 2, 3, 4, 5 마사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1번, 검지손가락을 펴볼까요? 다 같이 해보시죠. 이 손가락이 효과가 있으려나?
이 1번은 턱뼈 모서리 진대 있죠? 그 뒤에 움푹 들어가 있는 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잘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단단하게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지점을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저도 누르는데 시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두 손가락을 붙이세요. 거북목 만드는 근육을 풀 텐데 아까 1번 뼈 있죠? 그러니까 턱뼈 뒤에 머리뼈가 약간 모서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귓볼 뒤쪽. 아, 네, 있어요. 그 아래쪽을 두 손가락으로 만져보시면 여기죠, 여기. 목빗근은 머리를 앞으로 끌어당겨 거북목을 만드는 근육입니다. 여기죠. 네, 여기. 평소에 거북목 자세를 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목빗근이 점점 짧아지게 되는데요. 두 손가락으로 2번 마사지를 해준 상태에서 목을 한번 세워주면 목을 반듯하게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세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보세요. 오른손으로 왼쪽 목덜미 세로로 연결되는 근육들 있죠? 여기를 누르고 가로 방향으로 비비세요. 어우, 시원한데요? 근데 너무 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좀 납니까? 네네, 네, 소리가 괜찮아요? 나고. 네,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두통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2번과 3번 마사지를 먼저 집중해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주먹을 주세요, 주먹.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지끈거리는 부위 있죠?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옆머리, 귀바퀴 위쪽에. 아픈 데 위주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선우님, 안 따라하고 뭐 하세요? 조금 힘드신가요? 아니, 많이 아파가지고. 많이 아프세요? 네. 네. 거기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요즘에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아, 고3인데 오죽할까요? 손을 부리 모양으로 하신 다음에 어깨죽지 있죠, 승모근. 거기를 눌러보세요. 거기를 먼저 누르고 앞뒤로 비비세요. 정말 저한테 필요한 그런 솔루션이었어요. 제가 손 대는 곳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부위마다 다 너무 아픈 거예요. 목뼈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죠? 일자. 세 분 다 동일하게 들으셨죠? 그래서 불편함이 똑같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운동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운동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깍지를 끼세요. 몸을 웅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세요.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몸을 펴세요. 그 다음에 팔꿈치 펴고 턱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팔꿈치 끝으로 일단 작은 원을 그리세요. 작은 원. 동작들이 어렵지 않네요. 자, 이번엔 조금 더 크게 그리세요. 뒤쪽으로 많이 펴야 돼요. 세 번째 동작은 자, 손끝으로 내가 그릴 수 있는 최대한 큰 원을 그리세요. 자, 위로 천천히 올렸다가 손을 깍지 끼세요. 그 다음에 위로 한번 손바닥으로 쭉 천장을 밀어주시고요. 아.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나비 동작, 벌새 동작, 독수리 동작을 가만히 보시면 목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아요. 어깨 움직임을 통해 목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기 때문에 목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번엔 척추 명의가 처방하는 목 건강을 위한 두 가지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두턱 만들기예요. 투턱 혹은 두턱이라고 그러는데 턱을 두 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좀 편안하게 하고 고개를 뒤로 당기면 턱이 두 개가 되죠. 해보세요. 요 자세를 수시로 취하라고 노력을 하세요. 두턱 만들기는 목 주변에 뻣뻣하고 짧아진 근육을 늘리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결국 이제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라운드 숄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깨 운동도 해야 돼요. 그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T를 생각을 하세요. T, T, W, T, I.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T, W, 아, 알파벳 T, 모양이군요. Y. 이 운동은 짧아진 흉근을 스트레칭해 라운드 숄더를 예방하고 견갑골 주변을 부드럽게 해 목과 어깨의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파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디스크 전 단계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나는 당장 아프니까 아픈 거를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줘, 주사를 줘, 수술을 할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디스크 전 단계면은 중요한 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디스크 전 단계이기 때문에 디스크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는 자세와 운동입니다. 경추백에 이거를 쓰면 좀 낫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좀 비싸가지고 샀거든요. 얼만데? 20몇만 원 정도. 우와, 목에 좋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과연 어떤 베개가 좋은 베개일까요? 베개는요, 누워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베개가 제일 좋아요.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랍니다.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베개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베개를 찾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은 이 등에서 목 뒷부분이 침대에서 이렇게 붕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공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베개가 사실은 제일 좋은 베개예요. 채워지는 기준은 코높이랑 턱이 이제 수평선 안에 올 수 있도록. 이곳은 충하님이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나쁜 자세를 유발하는 환경을 찾아내 1:1 맞춤형 솔루션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내가 바른 자세가 돼야 돼요. 도구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구를 맞추는 거예요. 모니터 높이를 체크를 해봤는데 밑에 이런 걸 받치셨네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올바른 모니터 높이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니터 위에서 3분의 1 지점 있죠. 36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2cm 정도가 위에서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눈높이가 와야 돼요. 눈높이에 안 맞고 눈높이보다 아래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목 통증을 더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거북목을 좀 교정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갑티슈를 쓰시면 돼요. 갑티슈로 거북목을 교정한다고요? 등쪽 날개뼈랑 날개뼈 사이 있죠? 네. 여기 세로로 받치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머리만 내밀어 보실까요? 오, 잘 안 되죠? 그러네요. 등을 펴도록 도와주면서 머리가 앞으로 밀려나지 않게 굽은 어깨와 거북목을 교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하면 허리가 긴장될 수 있으니까 하루에 5분 정도, 생각날 때마다 5분 정도만 이렇게 받치면서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약속대로 병원에서 다시 만난 참여자들. 2주 전 심각했던 목 통증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현재의 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 40대 중반, 이미 디스크가 시작된 충한님의 목뼈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나이가 40대시고 네. MRI를 찍었을 때도 보면 퇴행성 변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아니 뭐 2주 정도 훈련해서 뭐 될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머리가 앞쪽으로 그때 한 10도 정도 구부러진 게 보이셨죠? 거북목이었는데 지금 한 6도 정도로 좋아졌어요. 오, 다행이네요. 10도 정도면은 심한 거북목이고 이게 5도 정도면은 그냥 약한 거북목 시작하는 정도니까 거북목이 거의 한 반 정도 좋아졌어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저도 되게 기쁘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통증이 네. 근데 그게 서서히 없어졌다기보다는 갑자기 안 아팠던 것 갑자기 같아요. 갑자기 안 아픈 걸 네. 느끼셨어요? 네. 네. 통증을 뭐 10 중에 7, 8이라고 처음에 이제 인터뷰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통증은 이제 0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휴대폰 사용을 할 때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눈높이면? 셀카봉을 이용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식탁이나 책상에 앉아서 볼 때도 거의 한 이 정도 높이에 휴대폰을 이렇게 올려서 세워서 놓고 네. 하지만 일자목이 있으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안 좋은 자세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었는데 그 속도를 굉장히 많이 늦춘 거고요.
제가 20년 넘게 진료를 해왔지만 저도 굉장히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솔직히 보름 만에 이렇게 좋아질지는 저도 예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정말로요. 통증, 기능, 객관적 수치 전부 다 호전이 됐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확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나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고. 남은 인생은 바른 자세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됐다라고.